자, 문장에서 특정 부분만 잘라서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래요. 뭐야? 이거 만들었네? 잠깐만요. 설마 정답이 들어 있는 거야? 뭐지? 내가 그럼 이걸 어디서 얻은 거지? 아, 정답을 열었구나. 그럼 안 되죠, 여러분. 다시 할게요. 다 문장에서 특정 부분만 잘라서 출력하는 거. 여러분, 진짜 어렵지 않죠? 자, 이게 뭐예요? 0, 1. 이게 0이고 2부터 얘가 인덱스 번호가 2잖아요. 2부터 몇 개? 두 개. 1부터 몇 개? 세 개.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서 이게 없잖아요. 이런 형태가 없으니까 얘는 무슨 함수다? 보이드 함수죠. 보이드 함수. 그다음에 str. 그다음에 얘는 뭘까요? 스타트 포인트. 얘가 스타트죠.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출력해야 되는 개수. 자, 이제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 end는 뭐예요? 스타트 플러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2는 뭐예요? 4.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부터 4 전까지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끝났어요. 보면 i는 스타트부터, i는 어디까지? end 전까지 해서 printf 한 다음에 %c 하고 str i 하고서 마지막에 printf에서 이거 한 번만 해주면 끝났죠. 됐죠. 물론 이제 요런 거 이게 글자가 4개밖에 없는데 1부터 10까지 해달라? 말이 안 되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런 걸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는 우리가 안 해야죠. 만약에 하는 와중에 이걸 만났다? 반복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나왔다는 건 뭐예요? 사용자가 이걸 잘못 넣는 거죠. 이때는 뭐 해줘야 된다? 브레이크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운이 좋아서 AB 뭐야 나온 거지. 자, 얘 없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상한 게 나올지도 몰라요. 뭐야 그쵸, BCD. 만약에 여러분 여기 뒤에 뭐 아무것도 없어서 망정이지 여기 뒤에 이상한 문자가 정말 몇 개까지 나온다? 10개까지 나와버려요. 9개까지 10개가 나오겠네요. 10개가 아니죠? 7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산한다면은 여러분이 이런 걸 해줘야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int 한 다음에 get str len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 요거는 배워야 돼요. 폼은 한 다음에 int i는 0부터 1 불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함수다? 문자의 길이 구한 함수죠. 그러면은 함수를 맨 처음에 호출했을 때 이런 걸 구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문자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잘 보세요. 자, 이거는 4까지는 될 수 있어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1 더하기 10 하면 뭐죠? 11이죠. 그렇죠. 그럼 엔드가 11이라는 건데 엔드는 뭐다? 이거를 넘을 수 없잖아요. 문장의 길이를 넘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엔드가 오히려 얘를 넘어갔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이렇게 딱 해주면 되는 거죠. 잠깐만, 그쵸?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안전하게 엔드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